어맹난 부부. 그가 세상에서 제일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두 딸도 손님 맞이 한창인데. 이때 오늘 누구보다 예쁜 공주님 발견. 앵두 앵두 앵두. 와, 너 너무 예뻐.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뭔가 살 빼서 너무 멋있어요. 아, 이 날을 위해서 살을 뺀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제가 신우가 되는 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네요. 너무 기쁩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까지 와서 큰아들의 결혼을 축하해주는데 정신없고 바쁘지만 강석현의 결혼에 가족들은 마냥 기쁘기만 하다. 배우 이창훈도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달려왔는데 친구 중간에 결실이 이빨이 났고 신성일 어맹남 부부의 단 하나뿐인 아들 강석현. 항상 가족과 함께하고 곁에서 든든하게 지탱해주던 아들이 결혼하는 오늘 부모님은 기쁨과 서운함이 교차하는 기분이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고 아들 부부가 입장하자 누구보다도 기쁘게 축하해주는 신성일 어맹남 부부. 마냥 기쁘기만 한 두 딸들과 달리 부모인 신성일과 어맹나는 마음까지 교차하는데. 47살의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결혼식장으로 발을 내딛는 아들의 모습에 엄마 어맹나는 뭉클한 마음이 들어 고개를 숙이고. 신앙소 맞아. 새신랑 새신부가 퇴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 이때 유독 눈에 띄는 아빠 신성일. 결혼식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들 부부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한 채 지켜보는데. 네. 동차는 떠났대. 너무 시원해. 가슴에 막 꽉 채던 게 싹 빠지는 것 같아. 좋으세요? 아들의 결혼식에 기분이 좋은 신성일과 어맹난. 두 손 꼭 붙잡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기쁜 마음에 아내 어맹난의 볼에 뽀뽀를 하는 남편 신성일. 무척이나 행복해 보이는 부부의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나오고. 이렇게 늦게 장사를 가는데 할 거 다 하면서 가는 장가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좋고요. 정말 행복하고 정말 즐겁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 언니 반품 없기. 반품 노 세일입니다. 맞지. 파이널 세일. 파이널 세일. 마지막 세일에 꼭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축하합니다. 잘 살아요. 이제는 식구가 한 명 더 생긴 신성일 어맹난 가족. 아들을 장가보낸 어맹난의 심경을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결혼 선물을 또 통 크게 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또 딸하고는 다르게 주신 건가 어떤 건지. 우리 남편이 48년 전에 보낸 함이 있어요. 빨간 건데 통영에서 팬이 자개를 타닥타닥 붙여가지고 보내온
함이 있어요. 그거를 입대까지 싸놨잖아요. 아, 그렇죠. 어? 근데 이번에 열었어요. 아하. 아. 이번에 열어보니까 어머, 그때 청실, 홍실 감은 거, 요띠, 청홍한 거, 다홍치마에 연두조고리가 입대 그냥 고속에 그대로 아. 48년을 있었어.